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4월 15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셋째 주 토요경마인데요. 오늘 금요경마가 상당히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아, 초반에 무려 1, 3착이 5번이 나와요. 야, 이런 날은 참 괴롭고 힘들죠. 그러다가 부산 삼경주에서 1번 투투플라잉에 5번 퍼플스타 11.0배짜리 그나마도 뭐 바치기였고, 제대로 맞춘 거는 7경주 부산 7경주에 1번마 캐치 더 빅토리가 올 대가리 팔렸죠. 달러박스 대가리 7번마 스파이스 액턴을 대가리로 5번마 위닝댄서 7번 5번 19.3배짜리 완짱, 거기에 1번 캐치 더 빅토리가 3상까지 붙어오면서 60.0배, 60배짜리. 이거 하나 제대로 좀 꽂아 먹었고요. 야, 이 5경주의 급승부에서도 백판짜리 5번만 로켓 소리 놓고 때렸더니 2, 3차. 마지막 경주도 메인 승부였죠. 5월 대가리 4번만 스타 맡아 놓고 빨갱이가 잔치를 벌렸는데, 어제부터 제가 4번마 스타마타 불안하다 그랬죠. 부러졌죠. 야, 8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그렇게 외곽을 돕니다. 아, 모준호 기수. 자, 아무튼 오늘 제대로 때려드린 게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신 오늘 토요 경마는요, 1경주부터 시원하게 한방 여러분들께 아쉬움을 떨굴 한방짜리 마련을 해놨으니까, 4월 15일 토요경마는요 1경주부터 한번 조지고 들어갑니다. 1, 3, 5, 8, 10 제주가 3, 5, 7 메인 승부가 3경주, 5경주, 10경주고요 제주경마가 5경주와 7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금요경마가 좀 못마땅했는데, 이렇게 금요경마 1-3착이 좀 많고 이렇게 좀 찌부둥한 날, 바로 다음 날 경마에서는 조철이 꼭 뒤집어 드립니다. 오늘 아까웠던 거 내일 토요경마 시원하게 한방 1경주부터 깔 테니까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속 부탁 말씀드리죠. 조금 이른 시간에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부탁 좀 드리면서요. 자, 유튜브 구독자 이제 만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마 채널 중에서 유튜브 구독자 만명 넘는 게 쉬운 거 아니죠. 다 여러분들 덕분인데 이제 몇백 명안 남았습니다. 구독 좀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께 예고 드렸던 오늘 과천 1경주 첫 경주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기복마필들 접전입니다. 오늘 토요경마는 초반전에 거의가 다 기복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이 8번마 벤프죠. 8번마 벤프 역시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오영렬 기자가 추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8번마 뱀프. 자, 용근이가 타는데요. 직전 경주에 뭐 대길이 팔리고 대길이 들어왔습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안쪽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2번 붉은 폭풍, 3번 퍼플 윙크, 6번 탐라 최강자. 전부 뻑하면 앞에 튀어나갈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 8번마 벤프, 자, 이마필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조철은 8번마 벤프를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상승시까지, 역상승시까지 망관의 한구라를 때려드릴 달러박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자, A급 승부
예치권 10장. 일경주부터 시원하게 한방 때려 조질 겁니다. 자, 8번마 뱀프하고 들어와도 짭짤한 한구라가 되고요. 뱀프가 아닌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조집니다. 아마 글쎄요, 한 15배 전후로 예상을 합니다. 많이 나오면 20배, 떨어지면 한 12배, 한 15배 전후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경주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8번마 뱀프가 외곽에서 물론 모래 안 맞고 경계가 잘 풀려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앞에 붙어야 좋은 성적이 날수 있는 김용근이의 8번마 뱀프가 이번 경주 과도한 인기로 가기 때문에 이번 경주 1경주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쌍식, 복식, 삼쌍승까지 요거는 꼭 사셔야 됩니다. 배당이 아마 3더블 정도는 나올 겁니다. 3더블 정도는 나올 거예요. 쌍식 배당을 꼭 챙겨가시고, 자,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가 첫 경주부터 한번 들어가자, 초장부터 왈왈대고 있는데, 사실 첫 경주 승부처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1경주부터 김이 셀까봐. 하지만 좋은 놈이 있으면 때려야죠. 조철이 눈깔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자, 1경주 달러박스. 분명히 조철의 기대대로 올 것으로 믿고, 자, 1경주 자신 있게 한방 붙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결정 A형이고요. 자, 3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직전 경주에 잣바이 때렸던 한 놈, 달러 박스가 아니고 W죠, W. 대가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리. 자, 5번마 스탠바이미죠. 스탠바이미. 야,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5번마 스탠바이미. 제가 범연이 욕을 거의 안 하는데 요 전전 경주 뛰는 거 보고, 요거 우리가 스탠바이미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요 전전 경주 뛸때 제가 범연이 욕을 한번 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장난친다고. 물론 1착, 2착은 이미 착차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3착은 충분히 될 수가 있었는데 3착을 안 갖다 대더라고요. 그러면 삼복승 산 분들은 열받죠. 그죠? 1착, 2착은 아니더라도 인기 많이 탔는데 3착이라도 갖다 줘야 삼복승이나 삼쌍 사신 분들이 피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바로 다음 경주에 불의 날개에 이어서 스탠바이미 선입권에 딱 붙어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번 경주 5번마 스탠바이미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 왔다. 자, 5번마 스탠바이미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인데요. 요거 영양가가 있습니다. 5번마 스탠바이미는 뭐올 대가리로 팔리지만 후착권이 혼전 접전으로 팔리기 때문에 첫 번째 퍼스트 메인입니다. 요건 예치권 20장. 아까 1경주에 10장 먹은 거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자, 요거 20장. 한 방으로 갖다 쉘이 조집니다. 요번 스탠바이미 놓고 뭐두말안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거한 방. 찍어 먹기 한 방. 조철의 주특기죠. 찍어 먹기 한 방. 딱 걸린 놈. 조철의 호주머니에 딱 뽑아 놨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갈 구멍이 없다.
때리고 받치기 딱 두세 방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직전 경주에 잡바이 때렸던 한 놈, 고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완창으로 갔다, 사정없이 한번 갔다 바르겠습니다. 자, 1경주 무조건 먹고요. 자, 1경주 먹은 거, 그대로 엎어갖고, 3경주에 그대로 승부 한번 보십시오. 그럼 1경주, 3경주. 두 개만 연타로 먹어도 오늘 하루 종일 휘파람 불면서, 놀면서 합니다. 자,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연타로 들어갑니다. 5경주입니다. 5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짜리고요. 자, 3경주와 마찬가지로 5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로 골랐어요. 메인 승부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달러박스 경주가 있고, 대가리를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경주가 있는데, 당연히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가 더 달러박스보다는 쉽다면 쉽겠죠. 하지만,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는 구멍수를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구멍수가 많으면. 그래서 찍어 먹기도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꺾어낼 자신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자, 4번 마, 불의 날개. 요번 경주 승군전이죠. 승군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조인건이 아구에 딱 들어왔어요. 인건이가 처음에 탔을 때 2차, 그 다음에 탔을 때 대가리 치고 이제 승군했는데, 부산에서 올라와갖고 한동안 좀 질질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제 서울에 적응을 좀 해가는 것 같아요. 자, 4번 마, 불의 날개. 요놈을 승군전이지만,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놈 저놈 요번 경주 역시도 많이 팔리지만은 꺾어낼 자신이 있다. 불안한 인기만 꺾어낼 자신이 있다. 이 펜을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오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4번마 불의 날개가 보니까 강대가리로 팔리는 게 아니네요. 그죠? 대가리가 팔리긴 팔리는데 믿어 못 믿어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이 그럴수록 더 좋겠죠. 자, 4번마 불의 날개. 요것도 또또 한방딱 걸렸습니다. 뭐 5군 적응을 해가는 뭐 3번 PNSI, 5번 남산무적, 7번 베스트 전사. 자, 이제 5군에서 한번 들이댈 때 됐죠? 5군에서 한번 들이댈 때 됐습니다. 거기에 9번마 허니펀치 역시도 공백은 좀 있지만 경기 도지사배까지 나갔던 마필이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 안 팔리지만 이것도 훈련이 좋아요. 거기다 마체는 좀 애소하지만 11번마 머니 장군도 근성이 좀 있는 놈입니다. 외곽에서 선입으로 붙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요거 1번마 스타 프린세스도 배당이죠. 다비드 기수. 3착으로 올라온 마필입니다. 3착 승군한 놈인데 상태가 괜찮고 1번 게이트고 부담 중량이 2점 있기 때문에. 자, 요거 1번마 스타 프린세스까지 전부 하나, 뭐 하나, 빼뜨릴 말이 없어요. 자, 그럼 4번마 불의 날개를 놓고 후차권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팔리고 대끼리마권도 아마 한 6배에서 8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적중만 하면 돈이에요. 주력으로 갖다 때려야죠. 주력. 주력으로 조철이 한방 요것도 노리는 게 아마 한 10배 15배, 요것도. 한 10배, 15배짜리를 일단 주력 한 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경주 두 번째 메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 있게 한방 때려요.
4번마 불의 날개 대가리로 놓고 한 15배, 20배 전후로 딱 걸린 말한 마리 골라가지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싸그리 날려놓고 여러분들 배팅하기 좋게 이것도 한 두세 방으로 압축을 해서 시원하게 오늘 두 번째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후반부에 8경주입니다. 8경주. 8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가 좀 불안하다. 자, 4번마 영영삭스죠. 혼합 4군 1400입니다. 물론 1800에서 1400으로 경주거리가 줄었고 문세영이까지 탔고, 전정 경주까지 3연속 입상을 했고, 근데 직전 경주 안토니오가 100길이 팔리고, 선행 가서 뻗었죠. 물론 경주거리가 1800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400으로 줄었죠. 자, 4번만 영영삭스가 당연히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편성인데, 제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바로 다름 아닌 직전 경주 내용입니다. 그냥 와야죠, 이거. 3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편하게 선행을 갔는데, 사실은 1800이나 1400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1400을 돌파한 놈들은 1800도 대부분 돌파를 합니다. 자, 영영삭스가 대가리로 팔려요. 물론 포인마필, 문세영 기수, 감량 다 좋은데 직전 경주에 실망을 했다. 뭐 안마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불알쟁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뛰니까 약간의 좀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 자, 4번만 영영삭스. 요번 경주에 뭐 영영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요놈 이길 놈 지금 이신영 마방에서 문세영이한테 러브콜을 했는데 이거 위험한 인기 1이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 경주 역시도 영영삭스 때려잡으러 갈놈 있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쏘고 나갈 수 있는 유니콘 킹덤. 용근이가 뭐 봐줄 일 없죠. 감량 이점에 그냥 갖다 조지고 나갈 겁니다. 최근 계속 착승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3번마 하이퍼카 역시도 서승훈이가 또 탔어요. 뭐 만만한 마필이 없죠. 서승훈이가 탔어요. 이것도 선입권에서 차분히 들이댈 거고. 계속 아쉬운 3, 4착. 6번마 탭다운이죠. 요거 제가 전전 경주에 노렸다가 아쉽게 3착 했었는데. 희종일관 외곽 돌다가 정정이가. 자, 요번에 안토니오로 딱 바꿔놓은 6번마 탭다운이 있고요. 이혁이가 타고 계속 아쉬움 남기는 마필입니다. 8번마 이글 포인트. 자, 이것도 직전 경기에 걸음이 좀 올라왔어요. 모래말 안 맞고 외곽 천입 전개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뭐 안쪽에 2번마 시리우스에 있는 푸사닥거리다 말 마필이지만 그래도 김하연 기수가 선행만은 잘 타잖아요. 1번, 2번, 4번, 5번까지 선행마들이 많아요. 자, 과연 4번마 영영삭스가 편한 전개가 저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편한 전개가 나오질 않는다. 자, 8경주 예측권 10장. 자, 깔끔하게. 4번 영영삭스를 이기러 갈 달라박스 한놈 시원하게 놓고 어떤 적에 걸려도 우리한테는 플러스 머니가 되는 돈을 딸수 있는 환수로 여러분들께 깔끔한
상한가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팔경주 대가리 팔리는 영영삭스를 때려잡으러 갈 놈 조철이 골라놨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골 하시자고요. 팔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승부처는 마지막 10경주입니다. 네, 혼합 3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자, 10경주도 대가리 팔리는 6번마 천마비상이 조철이 눈깔에 또 불안해 보인다. 직전에 잘 뛰었죠. 대가리 들어왔고, 자, 우리도 노려가지고 적중 하나 했는데 이놈의 정문 에이스라는 놈이 중간에 낑겨가지고 4번 9번 마콘을 깼던 열받는 경주였죠. 이 닭자루 같은 이용호 이 훈수 같은 놈이 또 이런 데 갖다 낍니다. 한 40배인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6번마 천마비상이 잘 뛰었어요. 직전 경주가 저는 이빠이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직전 경주가. 거기다 부담 중량도 지금 3개가 늘었습니다. 55kg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금요경마도 전부 마지막 8경주에 스타마타가 전부 대가리로 쫙 빵꾸 나잖아요. 그 조철이 미친놈도 아니고 4번을 나도 대가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4번이 불안해 보이니까 달러박스로 갔는데 물론 적중은 안 됐지만은 엄한 돈 멍청한 대끼리 빨갱이에다가 돈질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6번마 천마비상 역시도 이번 경주는 직전에 전개가 최적전개로 잘 풀렸다. 또 과연 그런 전개가 오겠느냐. 물론 그런 전개가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경마라는 게 뭐 얘만 먹으라고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자, 그래서 직전 경주 이빠이로 보인 6번마 천마비상이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직전 경주엔 힌트를 드리고 얘보다 못 뛰긴 했습니다만은 전개가 꼬였던 한 놈! 요번에 다시 한번 노립니다. 요번에 다시 한번 놓고, 자, 뭐, 물론 6번마 천마비상도 가져가지만, 나머지 마필들 두세 마리 가져가도, 자, 이거는 배당이 충분합니다. 대가리만 들어오면 무조건 먹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주 10경주, 제가 천마비상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분명히 이거 인기 1위, 현장에서 갈 놈인데, 뭐 이렇게 약간 혼전성으로 팔리지만 일단은 예 놓고 정리가 될 겁니다. 현장에서 6번마 천마비상 대가리가 팔리든 말든 우리는 요놈 들어오면 본전이다 생각하고 다른 놈 달러박스에 아나짜리를 한 방짜리 조질 예정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요것도 오늘 세 번째 상한가. 내일 토요경마는요, 오늘 금요경마 열받은 거 상한가 한번 빵빵대고 지져가지고 초장 1경주부터 사정없이 한번 지지고 날아가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과천 10경주 메인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 들어갑니다. 제주경마는 3경주, 5경주, 7경주인데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7경주죠. 제주경마도 오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일 제주경마 토요경마에다 분풀이 한번 합니다. 오늘 그 안개로 취소됐던 경주가 고배당제가 60배, 80배짜리 주력으로 한방 때려놨는데 그냥 뭐 취소되고 나니까 아쉬우니까 그런 거죠. 분명히 그가 한방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제주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역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위에 계좌 아래 위에 있죠. 하루 전에 요 방송 보시고 꼭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드리고요. 내일 일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갑니다. 일경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일경주가 10시 35분이죠. 아침에 바쁩니다. 아침에 후덕대지 마시고 내일 무조건 일경주 한구를 할 거니까 자, 오늘 저녁 때 입금 좀 편하게 해놓으시고 주무시고 내일 일경주에 한번 한구를 하시자고요.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오늘 첫 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죠. 제주마 5등급 900m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2세 이상 마필들인데 대가리 있습니다. 자 3번마 바로고예요. 3번마 바로고. 이게 3연타 3연승을 때리다가 직전 경주에 초반에 삐끗하면서 부러졌죠. 부러지려고 부러진 게 아니라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못 갔어요. 선행 못 가니까 바로 부러져 버렸는데. 자, 이번 경주에 안쪽에 2번마 항해라는 마필이 박성광이가 타고 선행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항해 57.5 부담이 좀 높죠. 거기에 선행력도 저는 바로고가 빠르다고 봅니다. 박성광이가 지도 나름 인기마인데 인기마 타고 갖다 둘이 비벼가지고 폭망할 각은 없죠. 가도 아마 따라올 겁니다. 보내주고. 자, 3번마 바로고입니다. 바로고 3연승 때리다가 직전에 삐끗어간 놈. 요번에는 이상 없이 온다. 자, 3번마 바로고를 대가리로 놓고 요것도 후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3경주를 첫 번째 입금. 요거 뭐 쉽지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3번 바로고 놓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정도로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자, 현장에서 지금 제가 요거 백판짜리 하나 좀 보고는 있는데, 자, 요거는 현장에서 상태 좀 보고 요 놈까지 붙여갈 것인지 아니면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할 건지. 자, 제주 3경주. 아무튼 2번마 항해가 대길이 가겠죠. 뭐, 한 3배, 4배 갈것 같은데요. 3번, 2번에다가 때리려면은 제가 승부처로 예고를 안 했겠죠. 자, 요거는 받쳐만 가는 마권이고, 자, 3번, 바로고를 놓고, 완짱! 아나짜리 한 방을 또 골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철과 함께 돈만 세면은 되겠습니다. 황급창고 앞에 가서, 돈 때려놓고 한번 돈 찾을 것만 줄 서갖고 있는 경주. 자, 제주 3경주.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5경주와 7경주입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에 좀 자신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 이상하게 오늘 토요일 날좀 분위기가 좀 업되네요. 토요 예상은. 뭔가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토요 경마 조철이 또 한번 날 잡으면 그분이 오시면 못 말리잖아요. 밑줄 쫙 긋고 올적중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부터 이제 메인 승부인데 요번 경주는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이고요. 자, 1번마 제주돌콩입니다. 제주돌콩. 박재희 기수 직전 경주 대가리 쳤죠. 얘가 직전 경주에 대가리를 쳤는데 얘는 기복이 좀 있어요. 말이. 이게 안 팔리다가 직전에 조금 바람 불고 때리고 들어온 건데, 얘는 항상 불안한 게 주행 불량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번 뛰면서도 벌써 두 번을 주행불량 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거는 기수가 몰아내기가 상당히 짜증나고 힘들죠. 짜증나고 힘이 듭니다. 자, 요번 경주에 1번 게이트를 받은 게 얘한테 좀 독이 될수 있겠다. 거기다가 부담 중량이 4kg까지 올라간 것도 얘한테는 악재가 좀될수 있겠다. 여러 가지로 1번마 제주돌콩이 주행불량기도 다시 보일 수 있고, 부담 중량도 무거워졌고, 인기 1위로 가는 거는 오바인 것 같다. 결론은.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가 5경주입니다. 요거 제대로 한방 걸렸어요. 1번마 제주돌콩, 너딱 걸렸다. 너딱 걸렸다. 얘만 부러지면은 우리는 망관의 항구라를 하는 거죠. 얘 이길 놈들이 지금 드글드글 합니다. 마필이. 한 일곱, 여덟 마리 되는데, 요거, 요거, 제주돌콩. 부러져야죠. 이왕 줄래면 부러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면서. 자, 제주 5경주. 오늘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입니다. 요것도 상한가 냄새가 펄펄 나니까 제주돌콩하고 들어오면 조금 먹는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노리는 놈, 안하는 안하와부터 들어온다. 항상 그런 속설이 맞을 때가 많죠. 자, 제주 5경주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주 5경주는 제주 돌콩을 이길 달러박스. 조철이 눈가리가 썩지 않았으면 분명히 그놈이 갖다 꽂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이죠. 자,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만 1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20. 자, 이거는요, 오늘 제주 두 번째 메인은, 오랜만에 또, 두놈 땡땡입니다. 두놈 땡땡. 쌍, 복, 삼복, 삼쌍까지. 3박 4일 뛰어도 단통!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왜 그러냐?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주 경마 중에서 뭐 가장 확실한 그런 대가리로 보입니다. 1번마 오라드림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요, 먹든 못 먹든 단통으로 때릴 때 먹을 콩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두 배, 세배 이런 단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배당이 퍼져 있어요. 배당이 퍼져 있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놈은 온리 한 방이다. 온리. 자, 일 놓고 온리 한 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엔 삼복하고 삼쌍인데, 그죠? 조철이 단통을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는 삼복과 삼쌍,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그럴 마번을 꼭 보내드립니다. 음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 요번 7경주 메인 승부. 자, 요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요거 좀 돈질 좀 빠따 좀 세신 분들. 자, 1번마 오라드림 놓고, 자, 예측권 20장인데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공략을 하냐. 예측권 한 10장에서 15장 단통으로 갖다 때리고요. 나머지 한 5장 가지고 삼복 삼쌍 베팅을 하는 게 정석이죠. 이런 두놈 땡땡 메인 승부 걸릴 때는요. 그죠? 혹시나 현장에서 배당 상황에 따라서 삼복 삼쌍보다는 때리고 바치기가 더 낫겠다.
배당이 의외로 많이 나올 때는, 그럴 때는 고집안부리고 때리고 바치기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앵간하면 제가 쌍복 삼복 삼쌍 돌돌말이로 버리는 막권 없이 싹 갖다 수거하는 그런 승부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체주 7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두놈 땡땡 갖다 때릴 그럴 경주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제주 7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토요경마요. 제가 1경주부터 때리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것도 역상봉을 노리면서요. 1경주부터 먹어야 기분이 좋겠죠. 혹시나 1경주 늦으면 안 되니까요. 요 방송 보시면 일단 내일 어차피 문자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내일 1경주 같이 승부 있을 때는 늦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1경주 또 못 받았다고, 또 혹시나 또 맞았는데 못 받았다고 기분 나쁘면 하루 종일 게임 안 됩니다. 좀 이른 시간에 입금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 경마 멋지게 한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